자, 이제 모두 아홉 팀의 경연이 끝났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아홉 팀은 어떤 점수를 받게 됐을까요? 심사위원 여러분 여덟 분이 지금 너무너무 고심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장르, 랩 있죠, 락 있죠, 뭐 R&B도 있지, 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각기 점수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참 고심들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인터뷰도 점수에 들어간다 그랬죠? 예, 제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추억과 희망. 3교시입니다. 네, 아, 참가 번호 7번. 네. 서울의대 본과 1학년 한용훈 군. 제 옆에 있는데요. 오늘 정말 그 반가운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는 네, 그 홍기훈 씨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컬트 트리플의 정성환 군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참 애착이 네, 갑니다. 네. 어, 인터뷰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20세기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의 흉내를 한번 내보십시오. 닮고 싶은 인물. 그 옆에 거 쓰세요. 네. 닮고 싶은 인물이요? 네네. 아, 딱 하나 생각나네요. 아, 생각납니까? 네. 네. 흉내를 내요. 네. 말 많은 것도 정성환하고 똑같네요. 네. 내 곁에만 마을로요 떠나면 안 돼요. 네. 다분히 그 이문세 씨가 굉장히 화를 내고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다분히 뭔가 그 점수에 가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엿보였기 때문에 네, 네, D-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좀 더 떳떳하게 네,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참가 번호 8번 전북대표 원광대 최대기 군입니다. 육상 선수 출신에 현재 조각을 전공하고 계셔서 아주 얼굴도 저만큼이나 각지게 생기셨습니다. 노래도 잘하시고 만능 대학생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만능이 되려면은 또 한 가지가 덧붙여야 되는 게 유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기 군의 유머 감각을 약 30초간 펼쳐보시죠. 예. 네. 기대됩니다. 예. 아유, 어떤 질문을 하실까 고민 했거든요. 네. 뒤에서 다 짜놓고 왜 그러죠? 예. 네. 자, 하시죠. 예, 제가 아침에는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는데 네, 목을 높은 음을 안 해요. 저음을 연습할 때 그때의 모습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개 팔아요, 개. 계란도 있어요, 계란. 뺨도 있어요, 뺨, 뺨, 뺨. 해. 할머니는 뭐 어디다 쓰시게? 네, 아, 예, 괜찮은 발성법이었습니다.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점수 자, 드리세요.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기 군, 왜요? 뭐 하시게? 불만 있으세요? 아니, 불만은 없는데 네, 그냥 안 물어보시길래. 대근 안 시켜요. 자, 그럼 해보세요. 그러면 뭐 어떤 거 해보실래요? 아니, 네,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네? 아니, 원래 모창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근데 6번 지현이가 모창을 너무 잘해서. 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해도 돼요? 네. 어떤 걸 하겠어요? 전남의 김동률 씨와. 아, 그래, 좋습니다. 김동률 씨. 그리고 김원준 씨 모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요, 빨리 좀, 제발 좀. 자, 먼저 김동률 씨. 그래, 날 취했는지도 몰라, 실수인지도 몰라. 아,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김원준 씨. 네. 좀 해요, 좀 진짜. 승질이 나네 이제. 수많은 질문과 함께 사는 그날. 네, 아, 여러분 훌륭하죠? 비슷하네요. A+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 번호 9번 충북대 김도현 양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 정말로 가창 실력이 대단했어요. 예. 교양 과목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부터 5번 몇 번을 선택하시겠어요? 3번. 어차피 하나잖아. 3번. 아, 왜 그래? 네, 3번, 3번. 예.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네. 예, 3번이요. 예. 네. 신문 방송 드라마와 드라마 배경 음악의 상관관계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음악과 드라마
드라마와 드라마 배경음악과의 상관관계를 실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아, 좀 어려운데요. 예. 네, 굉장히 어려워요. 아, 제가 저기 청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학교도 청주에서 다니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그 리어카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노래가 그 노래예요. I still loving you. 아, 뭐 이러면서 주말 연속곡 사랑해 네, 당신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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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가 되게 좋았는데요. 네. 이게 그 드라마와 정말 잘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얘기를 들어서 알 수 있는 거는 저분이 청주에 사신다. 이거밖에 별로 네. 아는 게 없었어요. 확참 드리죠. 예, 네. 굉장히 황당했네요. 네. 여하튼 그래도 네. 친구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네. 기본 C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자, 불만 있으세요? 불만 있는데요. 예, 예, 예. 말씀하세요. 제가 중문과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제가 핵심을 못 찔러가지고 네, 네, 네. 대신 제가 그 노래를 중국어로 해보겠습니다. 아, 네. 보시죠. 예. 천밀밀 주제곡 아시죠? 네. 앞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하지만 제 심사에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에 C마이너로 떨어집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간단히 오늘 총평을 하고 예. 마쳐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대학가요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가자뿐만 아니라 이 방청 오신 여러분들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봐요.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 상을 네.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네. 정말 오늘 이 젊음의 열기를 마음껏 네. 즐기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네. 전에 앨범을 냈던 선배 가수로서 제가 그 후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래가 밝다. 네. 아까 박명수 씨하고도 잠깐 통화를 해서 상의를 해봤는데 네. 아, 정말 우리 가요계가 정말 밝다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고 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그맨 세 분 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MBC 대학가요제 전국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는 듯하게 너무나 아름다운 이곳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저기 담장 너머에도 제가 잘 보여요? 담장 너머. 오, 예. 제일 멀리에서. 아니, 제일 멀리에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 LA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오, 예. 그분들에게 노래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